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좋네요. 잠자서? 아. 잠 너무 많이 잤나? 많이 자고 왔어요. 자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 많이 행복했나봐요. 5분 사이에 얼굴이 많이 좋아지고. 살쪘단 소리예요 지금? 행복 아니 얼굴이 좋아졌다고 뽀얘졌네. 나는 막 얼굴이 지금 푸석푸석. 아니 찔려가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아, 14.5회. 반성의 시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변명일까요? 반성할 게 꽤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 내가 반성할 게 꽤 많아요. 우리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반성할 게 꽤 많은데 지금 일단 되게 오랜만에 찾아온 것도 있죠. 저희가 9월 17일 날 올렸어요. 9월 17일 날. 그죠? 와우. 근데 지금 거의 보름 가까이 지났죠? 10월 3일 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간 10월 3일 금요일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고요. 2주 넘었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반성할 게 왜 많냐면 일단 이 늦은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려고 이걸 14.5회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지난 14회에서 소리가 다 없어지는 사고가 났었어요. 소리가 싹 다 없었어요. 싹 다. 그게 제가 업로드하는 날 스위스로 넘어가기 전이었군요. 아, 나도 물 좀 마시고. 업로드. 잠시만요. 업로드하는 날 아침에 급하게 이제 뭐죠? 급하게 편집을 다 하고 업로드를 해놓고 스위스로 날아갔어요. 네. 오후 1시 비행기를 타고 무슨 뭐 유엔 뭐죠? 뭐였죠? 유엔 국제회의를 참관해볼 기회가 생겨서 참석이 아니고요. 참관. 뒤에서 한번 바라보는 참관을 해볼 기회가 생겨서 네. 갑자기 스위스로 날아가게 됐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아침 거의 밤새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변환 작업하고 하고 다 올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다들 소리가 안 들려요라는 댓글들과 여러 가지 이제 팟빵에서도 댓글 달아주시고 어떤 분이 달아주시고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유튜브에 소리가 안 나온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변환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랩톱을 가져가가지고 스위스에 블로그를 해야 되니까 랩톱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해서 그날 바로 올려드렸죠. 그러고선 공지를 이제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사과 방송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온 지 지금 꽤 됐죠? 제가 지금 집계약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더럽고 그래서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아이고. 창고 비우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코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요. 이럴 때는 삼겹살 한번 싹 구워 먹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사하고는 짜장면, 일하고는 삼겹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반성할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저번에 소리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올렸다는 소리죠. 올리기 전에. 근데 그날 진짜 정신없이 올리고만 간 거라. 네, 그거는 뭐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프로답지 못했네요. 우리는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프로다웠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남일 아니라고 너무하네요. 괜찮아요. 남일이라고 막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송다솜 양 왜 분량 안 주냐요? 분량 안 주신 게 아니라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약간 이거 무슨 팟빵에서 잉스턴트님이 올려주셨어요. 14회가 아무리 받아봐도 안 나오네요 라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전 다솜 씨 말 많이 듣고 싶어요. 분량 좀 많이 주세요. 그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네. 왜 남자놈인 너만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 다솜 씨에게 분량을 달라라는 이제 약간의 항의와 같은 말을 해주셨는데 저도 분량을 많이 지금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늘 맨날 열심히 말을 하죠. 근데 그렇죠. 다솜 양이 맨날
저희 둘이 회의할 때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다 고치고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죠. 그죠? 할 말이 없어지죠. 그거를 네, 또 제가 잘못한 거죠. 그때 의논도 안 하고 바꾸더라. 의논을 안 하고 바꾼 게 아니라 아 그럼 이거는 그래 그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제 의논이 제 의견이 굉장히 탄탄해지죠. 젠장. 네, 근데 거기다 뭐 더 찔러도 되는데 근데 제가 회의하다 보면 늘 말문이 막혀요. 다섯 명 때문에. 어? 어 그러네.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몰라. 어 그러네. 우리 둘밖에 몰라.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해서 아 그럼 여기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쳐 나가죠. 제 의견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잠깐 생각이 빠지죠. 그게 뭐? 어 진짜 그러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답을 찾아내죠. 그걸 이제 방송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섯 명이 굉장히 할 일 없이 여기 와가지고 녹음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둘이 앉아가지고 미술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는 다솜 양이 패션하는 분인데 미술 왜 그렇게 좋아요? 쓸데없는 거 좋아요. 내가 외계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 되게 아, 외계인 얘기 되게 황당하긴 했어요. 근데. 황당했어요? 아니 뭐 그냥 막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외계인이 왜 우리를 침략을 안 할까?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외계인이 있는데 왜 우리 침략 안 할까? 일단은 전제는 깔고 일단은 가정하에 한번 얘기를 해봤었죠. 뭐 재밌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왜 침략 안 할까? 궁금했어 되게 그냥 갑자기 그냥 왜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둘이 오랜만에 밖에서 만나서 햄버거 먹다 그랬어요. 햄버거 먹다가 왜 외계인은 있는데 우리 침략을 안 할까? 들으시는 분 되게 우리 또라이로 알겠죠? 아니 그냥 상상의 줄로. 나래를 펴봤던 것이고요. 그죠? 상상의 나래를 펴. 아 그리고 그것도 말해야 되네요. 저번에 13회부터인가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 그랬는데 아 맞아 조작 미숙으로 저는 녹화가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얼굴 빨개지네요. 저는 녹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불 저거 맞을 거야. 저번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맞을 거예요. 네, 맞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번 유튜브에서는 네,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될 것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그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말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됐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봐보세요. 봐보세요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영상이 날라져가지고 영상망인 거 따로 찍을 수도 없고 라디오 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송다솜장의 분량은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꽤나 싸매고 생각을 해봤어요. 다솜장을 위한 코너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이게 이 라디오가 굉장히 약간 저를 위해서 흘러가는 게 있어서 다솜형한테 막 시간을 많이 투자라고 말을 못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 없나요? 송다솜형이 말을 많이 하게 할. 그때 우리가 또 이렇게 홍보하는 거지. 그럴까? 어디 뭐 어디로든 얘기만 해주시면 저희는 늘 참고합니다. 저희는 뭐 얘기하면 늘 하잖아요. 뭐 재밌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근데 다섯 명 근데 마이크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건 있어요. 아니요? 약간. 근데 평소에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긴 해요. 그죠. 지금도 뭐 딱히 이제는 약간 그래도 마이크에 약간 익숙해져가지고 맨날 손톱 보고 있고 요즘 매니큐어에 맛 좀 들었나 봐요. 원래 안 친하지 않았나? 응, 안 친했어. 요즘 맛 좀 들었나봐요. 아우 그림 그리는데 자꾸 때가 끼더라고. 다들 그렇게 어두운 톤부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점점 알록달록해지고 문양이 막 생기고. 아니 그건 내가 옷으로도 아, 못한 사람이라. 하긴 뭐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뭐 반성을 너무 재미로 하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 정신을 보이지 못하고. 근데 프로는 아니에요 사실. 아니 그죠. 라디오를 열심히 하는 거에서는 프로 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기계를 처음 다루는 거를 어떻게 프로인 척은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거는 아 이럴 때 틀음이 나와. 아, 죄송합니다.
편집해야 돼요, 아니, 여기는. 편집을 좀 귀찮아해서. 괜찮. 어쩔 수 없는 아마추어네요, 이런 데서는. 아, 그런 인간적인 면이. 인간적일까 봐요.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닐까요? 그래서, 아, 나 요즘 되게 피곤해요. 오늘도 지금, 괜히 아까 뭐야, 그거, 우리 그거 먹었잖아요. 그거 뭐야? 뭐죠? 콘치즈? 해먹는데 마요네즈를 제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속이 굉장히 안 좋아요. 더부룩더부룩 하다 그러죠? 굉장히 위가 아프네요. 위가 감당을 못하는 느낌? 아, 근데 이거, 이게 아닌데?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 미쳤구나, 내가? 뭐, 갑자기 마요네즈 얘기가 왜 나와?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를 실패한 거. 굉장히 죄송. 뭐가 웃겨, 지금 뭐가. 터졌어요. 보이는 라디오를 실패한 거 굉장히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지금은 굉장히 촬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녹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14.5회부터는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그리고 14회 올리기 전에 확인 한번 하지 않은 거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원래 그렇게 자주 이렇게 확인을 하는 애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게 열심히 확인까지 하는 애 아닌 건 확실한데 저도 사실 벌리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은 원래는 그래도 확인을 하는데 이번엔 진짜 한번 확인하려고 진짜 올리고 바로 그냥 비행기 타러 갔거든요. 난 기차를 놓치면 기차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을 가는 기차조차 놓치면 안 돼서 이제 급하게 나가느라 그때 막 진짜 와 이러고 하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한 2시간 딱 자고 이제 딱 일행 만나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갔던 날이라 그랬던 거니까 왜 하필 그때 실수를 했을까요? 왜 하필 그때 소리가 없었을까요? 비디오도 없고 또 핑계대고 있네. 반성한다면서. 그래서 비디오도 사라졌고 아 왜 그랬을까 진짜. 아, 그래서 뭐 송가섬량이 분량이 없는 거 이것도 반성을 하고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분 잉스턴트님이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전 다솜씨 말 많이 듣고 싶어요. 분량 좀 많이 주세요. 이게 정말 키역이나 이런 것도 하나 없었어. 정말 그냥 그대로 그냥 그리고 전 다솜 씨 말 많이 듣고 싶어요. 점 분량 좀 많이 주세요. 점 정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약간 정말 자꾸 너만 말할래?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겠죠. 언제든지 아이디어 주시거나 하시면 뭐 다솜 양의 노래를 시킬까요? 안 돼요. 그것만 하지. 그랬다가 우리 다솜양이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갑자기 다음 회부터 안 나타나고. 연락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하면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네. 뭐 방법이 있겠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하품하지 말고. 라디오만 꼭 시작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네, 뭐. 반성, 네. 많이 할게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 집도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물론 아직 문틀 페인트가 남았어요. 문틀들을 다 페인트칠 하려고 그래요. 화장실이 너무 심각했어. 화장실이 페인트가 이렇게 들들들 벗겨져 있는 거 있죠? 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긁는 거로 다 긁어내고 페인트칠로 싹 칠하고 하니까 새 집 같아졌어요. 집은 새 집 같아졌는데 몸이 너무 썩어가는 것 같아. 아니 뭐 이제 그만해야지. 반성을 한다 그러고 반성을 한 3분 한 것 같아요. 반성 3분. 한 15분 지금 넘게 지금 녹음을 해가고 있는데 15분 가까이. 근데 네 그렇게 됐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약간 분량 하나 떼어먹는 느낌인데 15회니까요. 그렇죠.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그럼 이제 15회는 현대미술이라는 주제로 올려 그래요. 간단하죠 현대미술. 이것도 얘기하다가 되게 말문 많이 막혔는데 우리 회의하는 것도 녹음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회의하는 걸로 녹음을 해야 되나? 회의하는 걸로 녹음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면은 아 네 난 뭐 온 소리 아니 이게 아니라 나 하여튼 15 정신 차리세요. 제가 극심한 노동을 며칠 동안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사람 불러가지고 하는 거 있죠. 막, 막 페인트 칠하고, 집 옮기고 이런 거 있죠. 저는 제가 다 해요. 전 가난하니까요. 믿을 건 몸뚱아리 하나. 하품해? 나보다 피곤해? 아, 미안해요. 나보다 피곤해요, 지금? 나는 지금 창고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 한국 사람이 오래 살던 집이래요. 밥통이 3개가 나왔어. 무슨 전기밥솥이 3개가 나와. 전기밥솥이 3개나 나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와, 근데 다 돼요. 근데 다 물이 넘쳐. 밥을 하면은 어디로 밥이, 물이 이렇게 다 새나봐요. 물 넣고 한번 이렇게 보온을 돌려봤는데, 물이 다 어디로 이렇게 새나봐. 쿠킹을 하면 밥이 다 버려야 돼요. 그럼 이미 다 끈적끈적하고 막 뭐가 쌓여있어도 못 쓰는데. 네, 뭐 어쨌든. 네, 그러느라 고생을 해서 조금 정신이 나간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15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녹화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담배 끊은 호랑이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저번에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구름 제작자들로 바꿔서, 페이스북 페이지는 구름 제작자들로 오셔야 한다는 거. 구름 제작자들로 오시면, 제 이거 라디오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요. 물론 그게 짜증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라디오가 알림이 온다는 거에,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팔로우를 끊어놓으면 돼요. 좋아요를 올려놓은 다음에 듣기를 끊어놓으면. 이거 좀 너무 이상하네. 이거 좀 이상하네. 좋아요에 노예가 돼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죠. 시끄럽고 그만해야지. 그럼 15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너무 급하게 끝내나? 그래도 안녕. 안녕.